안녕하세요. 박사범 TV의 박사범. 저는 호정입니다. 네, 저희 체육과는 항상 열심히 하는 체육과예요. 보셨죠? 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저쪽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굉장히. 자, 오늘은 견누르기 탈출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견누르기를 은근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네, 저도 힘들어합니다. 왜 힘들어하시죠? 아무래도 덩치가 작은 사람들이 큰 사람들이랑 할 때 견누르기를 당하고 힘이 더 좋은 사람한테 견누르기를 당하면 조금이 빠져나오기가 힘들죠. 그리고 은근히 정말 잔스런 안바라든지 기무라로 탭이 정말 많이 나오고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견누르기가 이제 목을 잡은 헤드락 스타일 견누르기, 그 다음에 겨드랑이를 파서 하는 견누르기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한번 배워볼게요. 자, 우선은 견누르기에 들려줍니다. 자, 우선은 목 잡힌 헤드락 스타일 견누르기예요. 이 견누르기의 특징은 목만 잡혀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손이 비교적 조금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면 우선은 이 손으로 상대방 목을 이렇게 자극해서 이렇게 밀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상대방 목을 살짝 자극해갖고 첫 번째로 밀어내고 하체가 약간 너무 많이 빠지기보다 약간 빠져서 다리를 들 수 있을 때 들어서 상대방 고개를 이런 식으로 제껴서 상대방 목을 이렇게 조르거나 아니면 무릎을 빼서 앞발로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패치만 한다든지 이런 식의 간단한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하체가 이렇게 좀 넓게 벌어져 있고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 뒤에 있는 다리로 상대방 다리를 긁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긁어오는 스타일의 이스케이프 방법이 있겠네요. 근데 이 두 개는 사실 예측이 가능하고 그렇게 잘 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엮어서 마지막 동작으로 많이 빠져나와요, 보통. 자,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요 목을 밀려고 하면은 상대방이 목을 숨기죠. 이렇게 목이 밀리기 싫으니까 목을 숨겨요. 숨겨서 목을 잘 못 밀게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리로 상대방을 긁으려 하면 다리를 치워서 못 긁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움츠려둔 대신에 몸이 동그래졌죠. 그래서 굴리기가 좀 편해졌어요. 이렇게 만들어놔요. 목을 공격할 것처럼 하고 숙이게 만들고 다리를 공격할 것처럼 해서 이렇게 움츠리게 만들어줬으면 순간적으로 상대방 허리를 딱 끌어안고 상대방 방향으로 한번 브릿지를 해주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저를 향해서 다시 밀 거예요. 그때 반대 방향으로 브릿지를 해주시면 아주 손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목을 자극할 것처럼 상대방의 목을 치우겠죠. 다리를 자극할 것처럼 가서 안 되면 허리를 끌어안고 상대 방향으로 브릿지. 만약에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올라가겠죠. 잘. 그리고 이런 식으로 뒤로 빠져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당하기 싫기 때문에 상대방은 다시 저를 밀 거예요. 자, 이거 안 되고 그다음 밀면 상대방이 당연히 제 쪽으로 반응을 하겠죠. 반응을 하면 그대로 반대로 힘받아서 이렇게 그러면 손쉽게 견누르기를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견누르기가 솔직히 조금 까다로운데요. 여기 겨드랑이를 커버하고 있는 견누르기죠. 이거는 우빠나 새우빼기 이게 좀 훈련이 잘 돼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 손이 우선은 이렇게 베이스를 딱 여기 프레임을 만들어서 상대방 여기 턱 쪽을 딱 막아주세요. 그 다음에 우선 팔꿈치를 빼서야 되는데 상대 방향으로 브릿지 살짝 하면서 엉덩이 옆으로 빼면서 팔꿈치를 먼저 바닥에다가 딱 꽂아주세요.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이거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두 개를 박아놓으면 이 두 개가 상대방 여기 허리 하나랑 목에 하나 이렇게 프레임이 딱 생겨요. 그런 식으로 이걸 먼저 만드셔야 돼요. 이걸 못 하시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손으로 이 목 프레임 만들어서 두 개를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반대 방향으로 새우빼기를 해주시면 여기 공간이 생겨요. 이 공간으로 무릎을 딱 넣어주시면
이렇게 탈출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여기서 상대방이 뭐 울려고 하면 트라이앵글 잡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이 나오겠죠. 무릎이 삐져나온 다음에는 제가 훨씬 유리하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 프레임 만들고 상대방의 브릿지 하면서 팔꿈치를 바닥에 박아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 다음에 상대방의 브릿지 하면서 우빠 공간 확보된 부분을 무릎당 거죠. 이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할 게 많아요. 그냥 나오셔도 되고 아니면 고개 넘겨서 안 받으셔도 되고 무릎이 많이 빠졌다면 트라이앵글로 연결하셔도 되고 할 게 많아집니다. 이 다음부터. 그러면 이제 또 궁금증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겨드랑이 겨누르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면 프레임을 또 못 만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요? 다시 파셔야 되는데 요령이 조금 있습니다. 자, 알려드릴게요. 겨드랑이 뺏겼고 고개가 이렇게 딱 숨겼어요. 우선 여기서 그냥은 좀 잘 안 파지겠죠? 그래서 상대방을 좀 겁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하체가 반시계 방향으로 계속 돌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면 신기하게 반대로 딱 바뀌거든요? 이렇게 겁을 주셔야 돼요, 상대방한테. 상대방한테 계속 넘어갈 것처럼 흔들면서 그러면서 이걸 딱 넣어주셔야 돼요, 손을. 그러면 들어가요. 상대방을 뒤로 넘길 것처럼 하면서 이 손을 딱 넣어주세요. 첫 번째 이걸로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반대손은 팔꿈치, 바닥 그 공간에다가 무릎 넣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탈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상대방 고개 낮추면 저쪽으로 넘길 것처럼 하면서 고개를 먼저 파주. 그다음 공간 확보해서 무릎 빼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은근히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겨누르기 탈출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자, 연습 철저하는 거 잊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박사모 TV 박사모 보면서 저는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